안녕하세요.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놓으시고요. 구독하기 옆에 알람 설정까지 종 버튼 꾹 눌러놓으시면 다음에 올라오시는 강의 영상에 대한 알람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저음의 음색만 다른, 저음만 왜 음색이 달라? 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왔어요. 왜 저음만 음색이 다를까요? 간단합니다. 우리가 밸런스 연습을 하질 않아서 그래요. 우리가 1옥타브 레, 어떻게 뭐 도까지, 그죠? 레까지는 어떻게든 내가 좀 이렇게 소리를 내는데, 저음 도부터는 저음 도, 시, 시플랫, 도샤, 시플랫. 이 저음 부분 같은 경우는 내가 다른 약간 저음이라고 이렇게 좀 약간 나눠놓는, 좀 생각적으로 나눠놓는 그런 경우가 좀 되게 많은데, 다 같은 부분입니다. 근데 우리가 저음은 왜 음색이 좀 다른가? 대부분 이렇게 소리를 많이 내시거든요. 여기까지는 레까지는 좋아요. 근데 도부터는 이렇게 퍼져요. 그럼 얘를 이어서 하게 되면 얘가 뭐 되게 시원하게 소리가 잘 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맞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저음에서도 1옥타브에서 2옥타브에서 소리를 이쁘게 모아준 것처럼 입을 모으는 게 아니라 소리를 모아줘야 돼요. 소리를 모아준 것처럼 저음도 모아서 소리를 내야 하는데 이 저음은 약간 버리는 듯한 느낌으로 소리를 내서 음색이 다른 거예요. 그러니까 저음 같은 경우가 아니라 저음도 마찬가지로 내가 모아서 소리를 내주면 하게 내가 밸런스가 맞게 소리가 나는 거죠.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롱톤 연습, 또 반음 스케일 연습 이런 연습을 하게 되면 굉장히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어요. 근데 그런 연습들을 많이 안 하시고 내가 계속 연주곡에서나 이런 곡에서는 내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할 수가 없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습도 하시는 것도 좋지만 또 그런 어떤 반음 스케일 연습, 그 다음에 롱톤 연습을 통해서 이런 밸런스를 맞추신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저음의 음색만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. 더 모아줘라. 더 모아서 저음 소리를 내게 되면 훨씬 더 저음 소리가 이쁘게 잘 날 것이다 라는 오늘 주제를 오늘 강의를 말씀드렸습니다. 이 강의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놓으시고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놓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저희 색소폰 학교 카페도 있고 밴드, 네이버 밴드도 있습니다. 들어오셔서 여러가지 같이 또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